저도 사실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아이돌로서의 이제 트레이닝도 많이 받고, 또 제가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아티스트 부분에 대한 레슨도 계속 받아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레슨을 받아오면서 들었던 생각이, 그냥 뭔가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음악도 잘할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잘 소화해내고 잘 해낼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어느 순간 생각이 들어서, 일단 주어진 거에 대해서, 아이돌 음악도 음악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, 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. 네, 롤모델로 혹시 삼고 있는 뮤지션이 있다면? 사실 처음에는 롤모델이 있었어요. 케이팝스타 나올 때 그럴 때는 있었는데, 이제 점점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저는 되게 다양한 장르도 하고 싶고 다양한 도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어느 한 롤모델을 이렇게 국한 지어서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아티스트들의 공통점을 다 이제 찾아봤어요, 제가. 그런데 보니까 진솔한 이제 감정을 음악에 담아내는 그런 뮤지션 분들이더라고요, 공통점들이. 그래서 그런 롤모델을 딱 정해둔 건 없고요. 되게 존경하고 닮고 싶은 뮤지션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같이 좀 진솔한 음악을 할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 네, 누군지 얘기는 힘들어요? 얘기해드릴게요. 네. 누구누구예요? 뭐 되게 많아요. 에드시런님도 있고, 존메이어님도 있고요, 리앤 라버스님도 있고, 국내에서는 이제 넬 선배님도 좋아하고요, 선우정아 선배님도 되게 좋아하고, 네, 여러 가지 되게 음악 장르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싶고 좋아하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